한국은행이 하반기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채권 시장 수급 악화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신용채권 시장의 공급 부담 확대가 회사채 시장의 추가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신용 스프레드 축소 흐름이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증가한 18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예상했습니다.